이건 어? 수근? 1박 2일? 이승훈 선배님? 수근? 운전 좀 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올라올까 여기? 이번에 여기 올라올까 여기? 여기 유근이 침대야. 손 여기 손. 끝나. 유근이 침대. 하나 둘. 이야 유근이 침대다. 박수. 유근아. 자장가 불러주세요. 자장가 나온다. 불러주세요. 이거 손 있네? 이거 좀 뭐야? 아, 나 귀엽냐? 와. 자장가 불러주세요. 해봐. 아니야, 자장가. 됐어, 됐어, 됐어. 안 해, 안 해. 이거, 이거? 이럴 때. 됐어, 됐어, 됐어. 안 해, 안 해. 영진아. 내려와. 내려와! 유근이 침대야! 유근이 침대야! 곧감! 목소리 흐릿흐릿해. 유근이. 유근이 안 돼. 유근이 안 돼. 우와. 아빠 얼굴에 고추장. 여잉. 여잉. 입, 입. 어?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너무 빨간색이야. 사람이 빨간색 안 좋은 것 같아. 어, 야, 야. 저 시청자 여러분, 유근이 말을 해석할 줄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진짜 똥이야. 똥이야? 똥이야? 유근이가 요즘 변비래요. 변비 걸려서요? 변비여서, 예. 무의미 한 것 같아. 자. 어? 잘 안 오네. 벌써 그림 놀이에 마음 뺏긴 것 같아. 와, 잘한다. 잘한다, 유근이. 잘했어, 지금. 잘한다, 유근이. 잘했어요. 유근이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노란색은 생기는데 초록색은 뭐예요? 가장 문제는 노란색인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태블릿인 것 같은데? 가장. 이 불만 둘 수 없어. 이것의 제목은 불이 나버린 바나나 나무. 바나나 불 나무. 옥수수 같은데? 불이 나버린 옥수수가? 어? 이것 중에 뭐가 가장 재밌어? 제 뭐가 재밌어? 뭐가 제일 재밌어? 키아빠가 제일 재밌어. 이만큼 재밌어. 뭐가? 뭐가 재밌어? 유근아, 이게 재밌지. 유근아, 가장 들고? 유근이가 재밌는 거한테 오는 거야, 바로? 알았지? 오케이? 준비. 준비. 유근아. 하나, 둘, 셋. 민아빠, 민아빠, 민아빠. 하나, 둘, 셋. 민아빠, 민아빠, 민아빠. 오! 오! 민 아빠. 오! 민 아빠, 민 아빠, 민 아빠. 오! 오니! 오! 오니! 오! 오니! 넌 되게 좋아. 안아줘. 안아줘 빨리. 잠깐만 나 좀. 아니 안아주면 되잖아. 나 좀 내려가자. 뭐냐면 빨리 안아. 빨리 안아. 음악이래.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착 잡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힘들다. 민호 아빠 어떻게 했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공놀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여기. 내 생각에 운이 형 불쌍해서 뽑아준 것 같아. 장사 저 몰랐네. 날씨에서 여러분과 함께 헬로 베이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추운데 기어나와가지고. 네. 야, 유근아, 우리가 어디 가게? 가자. 유근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영화 시리즈. 단독적인 아이디어로 핫플레이스를 향해. 그게 어디냐고. 젊은 부모들이랑 한 번씩 꼭 가봐야 할 그럴. 이거 봐. 뭐, 빵꾸. 빵꾸, 똥꾸? 짱구다. 야, 짱구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겠지? 아니야, 플레이스가 뭐지? 아니야, 고! 무비, 무비. 너 어딜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추운데.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다 왔어, 다 왔어. 다 여기야. 여기야?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으아! 왜요? 제발. 올라간다. 오, 네. 이야. 우와! 누구나 높다, 그지? 아, 진짜. 싸이다, 귀엽다. 좋았어. 짠, 짠, 짠. 우와! 은근히 여기가 어딘가. 형이 오자는 데가 여기였네요. 자, 내리자. 결국 온 게? 일로 싱싱 타고 떼굴떼굴 굴고 엉금엉금 기어오르던 유근이와 샤이니 아빠들의 행복한 시간. 데뷔 유근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섯 아빠 샤이니의 요절복통 대작전. 돌발 상황 발생. 좁고 좁히는 순간뿐 현장. 도대체 무엇이 샤이니 아빠를 이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샤이니 아빠 이런 모습 처음이야. 난리법석 왁스처럼 웃음에 만발하는 한바탕 대결. 그리고 샤이니 아빠가 준비한 저녁만찬. 이렇게 성큼성실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한 긴급 상황.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샤이니 아빠 표 저녁 식사. 과연 유근이의 마음을 상잡은 아빠는 누구일까요? 다 들어가. 다음 주에 그 결과가 공개됐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머리 부딪히시 너무 지겨워 무릎 꿇고 애기야. 네, 안녕하세요. 도전합니다. 제가 지금 안 돼? 가위바위보. 이번에 나 표정 알았어. 이거야.